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코끼리 치약 실험이라고 불리우는 가산화수소 분해 실험을 할 건데요. 이게 콜라 멘토스보다 거품이 장난이 아니라고 해요. 엄청난 거품이 그것도 한순간에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모두들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뭐부터 해야 되지? 아,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가산화수소? 이거는 일반 시중에 파는 그런 가산화수소가 아니고요. 실험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가산화수소예요. 그래서 가산화수소 함량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요오드와 칼륨. 세 번째, 주방용 세제. 마지막으로 식용 색소입니다. 이네 가지를 다 섞는 순간 거품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여기 엄청 큰 유리에는 마지막에 하고요. 자, 먼저 여기에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거 고무 작업을 낄게요. 이게 가산화수소 용액이 함량이 높아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고무 장갑을 끼고 할게요. 서서서서. 먼저 가산화수소를 이 정도 넣고, 그다음 주방 세제를 대충 이렇게 넣고, 이게 정해진 건 없다고 해요. 네. 보통 5대5로 넣기도 하고 8대2로 넣기도 하고 그러던데 허팝은 5대5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여기에 나무젓가락으로 분홍 색깔 식용 색소를 섞어줄게요. 오, 색깔이 분홍색이 됐어요. 이야! 마지막으로 요오드와 칼륨을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넣어줄게요. 이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발사! 와.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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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거품이 나오고 있어요. 오! 우와! 대박! 우와, 거품이 아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우와, 이럴 수가. 우와! 여러분, 보이세요? 거품이 아직도 올라와요. 우와, 대박! 오, 거품이 왜안 멈추지? 오, 뭐야, 이거 거품 언제 멈추는 거야? 거품아, 멈춰! 멈춰, 멈춰! 여러분, 보셨나요? 한순간에 엄청 많은 거품이 일어났습니다. 우와, 신기해요. 오, 이거 도대체 무슨 원리지? 오. 아직도 거품이 나면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야, 멈추지, 왜? 야, 멈춰! 아, 큰일 났다. 야, 멈추지. 야, 멈춰라. 그럼, 지금부터 허팝 스타일로 가산화수소 분해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세 개를 이용할게요. 자, 이거는 씌워놓고. 자. 여기에 가산화수소를 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주방용 세제랑 식용색소도 미리 다 섞어놓고 다 정리를 해줄게요. 그렇게 준비를 마친 상태로 마지막에 요오드와 칼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산화수소.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 실험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뒤에 와서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줄게요. 자, 먼저
초록 색깔부터 갈게요. 발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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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 그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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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우와! 이게 거품이 엄청 뜨거워요. 오. 코끼리 치약 실험이라고 불리우는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와, 여러분 보이세요? 수영장 안에 거품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우와,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는데요. 오, 근데 이거 언제 다 치우지? 큰일 났다. 오늘의 실험은 성공하였습니다. 윈! 이거는 절대적으로 네, 안전에 주의하셔서 실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통 많이 하고요. 법합이 오늘 한 거는 앞에 사람들도 있고 안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모두들 안녕! 발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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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